여기 8번은 잘 해석 보세요. 오스트리아의 몽크 수도 승인 그레고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 멘델의 유전 법칙 알죠? The father of modern genetics,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인 그 그레고르 멘델은 studied inheritance in pea plants, 완두콩의 어떠한 유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월한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띠링띠링. 자, 일단 불행하게도 다음에 나온 단어는 주어입니다. 투크가 동사니까. 그죠? 근데 투크 나티스, 즉 테이크 나티스는 거기서 테이크 빼면 돼요. 나티스에서 명사로 쓰였고 테이크가 그냥 동사를 취한 건데 결국은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멘델의 논문이 1866년에 appeared, 즉 나왔을 때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리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뷰가 답이 됩니다. 자, 법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합시다. 뷰 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의미는 파악하시면 돼요. 뷰 뒤에는 복수명사. 의미 파악은 여러분들 굳이 해석하지 마세요. 어 다음에 뷰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 조금 있는이고 어를 빼면 거의 없는이죠. 이거는 그 화자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어가 들어갔을 때 리틀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단수명사죠. 이걸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셀 수 있는 명사. 어떤 사람?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 이거예요. 근데 지금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건 해석을 접근해야 돼요. 해석이 접근 안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few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few people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요. 5번이요. 5번은 그냥 미안한데 외우세요. 짝대기가 들어가 있는 어떤 단위가 들어갔을 때 하이픈이 중간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때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명사 쓰지 않고 단수명사 씁니다. 중간에 fit가 아니고 foot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또? 중간에만 단수명사 쓰고 응? 중간에만 단수명사 나머지는? 혹시 7번 틀린 사람 있습니까? 없죠? 7번은 딱 잘라 얘기할게요. 오브 옆에 댐 때문에 필요해요. 왜냐면 단수명사였으면 댐을 못 씁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갑시다. 4페이지. 6번이요. 이거는요. just 다음에 as가 나왔을 때에 이게 약간 조금 어하고 형용사 자리가 서로 자리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이게 a good job이라기보다는 as good a job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많이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따로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 just 나오겠네요. just 나오겠네요. 또 이거는 그거 아마 알 거예요. How는 그냥 뒤에 주어 동사 쓸 때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형용사가 어느 정도를 얘기할 때 어떻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얘기할 때는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붙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갈 때가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심각한 이 문제인지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감탄문 어순 있잖아요. 하우 형구주담 그거. 그거 생각하면 돼.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그 복합 관계 부사에서 however 뒤에도 형용사 부사 어순 쓰고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해석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감춰볼까요 그냥? 그 however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그러나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은 얘가 이제 복합관계부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가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가 들어갔을 땐 뭐가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이건 옛날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전 개발자 뭐 불과 한 2, 3년 전의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거랑 비슷한 구문을 쓰시오 하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although 쓰고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바뀝니다. 됐겠지? 저거는 옛날에 항상 그 대건 옆에 있는 효성용어가 저렇게 냈다고 실제로 원래 지문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꿔가지고 although 쓸래 despite 쓸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역으로 꼬아내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해서 도표 문제 나오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까? 그 다음 5번이요? 5번은 맥락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언론 논리를 그렇게 문제를 잘 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 보면은 maybe you thought you loved working lonely. 상식적으로 외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이건 언론이 더 낫죠. 외로운 감정을 느낀다 하는 거는 그게 약간 부정적인 거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의 그 문제냐면은 영어 문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심리에 make sense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대다수의 답들이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어떤 진짜 희한한 맥락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언론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8번이요. 진짜 초간단하게 얘기할게요. To be. 투투의 응용입니다. 그냥 2번이요. 자, 2번은요. 요거는 잠깐 해석을 좀 해볼게요. Dreams do not follow the laws of logic. 자, 꿈은 논리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That control our waking thoughts. 우리의 깨어있는 생각들을 통제하는. 그러면 다시 우리의 깨어있는 생각들을 통제하는 논리적인 법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거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지 논리를 추구하지는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eople who are dead, 죽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잠깐만 뒷구조가 조금 이상하다 그지? 자, people who are dead,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events that we watch in the present occurred. 잠깐만요. 요 구조가 조금 이상하네. 현재 우리가 보는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eople은 people인데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dead 옆에 콤마 사이에는 지금 people이 생략된 겁니다. people 하나, people 둘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다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현재 보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년 전에 occurred, 발생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라이블리를 하게 되면요 생생하게 뭐를 본다 해야 되는데 생생하게 뭐를 못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약간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see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look처럼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alive가 형용사로 쓰이기는 한 겁니다. 이 구조는 약간 조금 까다로운 구조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뭐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문맥상 이렇게 나오진 않아. 빼세요 이거는. 이걸 내가 좀 파악을 못 했구나. 이거는 내 책임입니다. 선생님, 8번은 of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of 다음에 to higher value 하면은 그것은 너무 높은 그 가치를 그러니까 그 가격이 주어지기에는 너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높은 것이라서 그것을 가격 책정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질문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 다음 주 넘어갑시다. 마지막. 1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컴팬이 보이죠? Most는 형용사예요. 근데 Almost는 부사입니다. 부사 뒤에는 명사가 안 꾸며지죠? 1번은 별표 치세요. 이거 은근히 많이 틀려요. 2003년 수능 기준이네? 하, 여러분들 2살 때. 하하. 나 군대 제대할 때구만. 다음. 4번은요. 비평가들의 말에 따르면 잠깐만요. High developed form of agriculture. 이렇게 매우 개발된 높이 개발된 4번은 하일리가 답인데 내가 하이라 했습니까 혹시? 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Highly developed form of agriculture has resulted in the cruel treatment of chickens. 닭에 대한 어떤 잔인한 어떤 처리들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 하이 말고 하일리로 바꾸세요. 아 진짜요. 하일로 바꾸세요. 이거 매우예요. 이거 매우 발달된 농업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잔인한 어떤 닭의 어떤 그 처리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하이로 했지? 그 다음 9번이요. 아 요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스트는요 그냥 쓰게 되면 뒤에 명사가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most 자체가 지 혼자 단독으로 쓰여서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most가 만약에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관사들 있잖아요. 뭐 소유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 다시 해야 돼. 소유격이라든지 관사가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에 반드시 of가 들어가야 돼요. most of 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people 카더라도 most of people 이러진 않습니다. most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5번. 5번요. 1000가 되려면 앞에 어가 있어야 되겠죠. 맥락상 이거는 수천 년 전에라고 딱 얘기해. 정확하게 1000년 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 1000년 전 사람은 아니죠. 이건 약간 배경 지식의 문제예요. 또 없어요? 없으면은 그 다음 프린트 꺼내세요. 나머지 질문은 차후에 나한테 다시 하시고 자, 그 출처가 엇벗겨 스타트라고 했던 그 프린트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27페이지 돼 있는 부분. 자, 네모법이니까 요거는 빨리 부를게요. 수일치는 아마 크게 내한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1번의 답은 has, 2번의 답은 all, 3번의 답은 suffer, 4번의 답은 receive, 5번의 답은 is, 6번의 답은 is, 7번의 답은 all. 질문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1번의 답은 remain, 2번의 답은 all, 3번의 답은 postpone, 4번의 답은 월, 5번의 답은 얼, 6번의 답은 얼. 그 다음에
32페이지 1번의 답은 were, 2번의 답은 were, 3번의 답은 does, 4번의 답은 have, 5번의 답은 are, 6번의 답은 was. 혹시 이 중에서 틀리고 있는 사람? 틀렸거나 조금 질문 받아야 될 거. 민경이 뭐? 3번. 3번이요. Not only 동감시입니다. 이거 부정어구예요. 지금 요 파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부정어구의 그 수일치 아마 배웠을 건데 이번에 설명하셨습니까? 부정어구? 그 왜 그 아 누나 잘했나? 아 저쪽 방에 있구나. 자 그 이거 있잖아요. 부정어구. 아까 우리 앞에 나왔는 거 really 그 다음에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는 뒤에가 조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비동사일 경우라면은 그냥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때 부정어구가 되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not only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 middle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좀 그 잘 나오진 않지만은 never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독으로 not도 가끔 들어갈 때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놈이 많이 나오죠. 이 두 놈은 지금 완전 부정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부분 부정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 부정어구 얘기하는 거야. 부정어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는 자리가 바뀝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lack of sleep이 주어잖아. lack of sleep. 수면 부족은 어떻게 복수 명사를 취급할 수가 없지. 너 수면 부족 몇 개 갖고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는 이러진 않잖아요. 그 수일치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도치 구문. 알겠죠? 도치 구문이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또 있습니까? 6번이요. Any sign or suggest 천이죠. all이죠. all. and가 들어갔으면 이게 복수인데 all이기 때문에 이건 단수예요. 왜냐면 sign도 sign에 s 안 붙었지. suggestion도 suggestion에 s 안 붙었지. 물론 suggestion 같은 경우에는 불가사명사로 취급할 때가 더 많긴 하지만 민경이 뭐? 거기 S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크림과 스프레이가 뭘까요? 가게 선반에 있는 크림과 스프레이는 우리가 보통 왜 그 무슨 크림 뭐 영양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통들 얘기한 거고 스프레이는 우리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 그 통들을 하나하나 단위로 그냥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셀 수 있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아니었으면 S라고 붙이지도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민경이 봐봐. 상식적으로 크림은 약간 액체 아니면 고체지. 덩어리인데 이게 지금 슈퍼마켓에 있는 크림과 스프레이는 뭔가 규격화가 되어서 그냥 제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들은 셀 수 있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34페이지. 34페이지는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뒤에 철자 S 붙어요. 다 단수야. 1번 is, 2번 is, 3번 is, 4번 is, 5번 is, 6번 cause is. 근데 7번만 display입니다. 왜? 7번 별표 치세요. 이거 여러분들 그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to 부정사가 문장 제일 앞에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얘를 주어로 보면 안 된다라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쭉쭉쭉쭉 넘어가고 난 다음에 콤마 찍고 나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거랑 플러스로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ing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얘를 무조건 동명사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치고 나간 다음에 콤마 찍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가면 이 자리에 만약에 어떤 선택형의 is나 or을 묻는다. 그랬을 때는 요 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이 놈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맞죠?
뭐 때문에? 이 콤마 때문에. 왜? 해석이 뭔데? 초보정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서 콤마가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고, ing가 시작돼서 콤마가 나오게 되면 그 이름도 유명한 분사 구문이 됩니다. 해석 겁나게 많아지죠.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영어 UCC 된다고 많이 힘들었구나. 피곤할 수 있지. 그래서 7번은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꼭 진짜. 특히 독해할 때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독해할 때 아마 형님 쌤 그래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투부 정사 나온 거 제일 앞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뭐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중간에 콤마가 있냐 없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다음 기타 주어 37페이지 1번은 include, 2번은 swim, 3번은 all. 3번 혹시 틀린 사람 있습니까? 다행이군요. 4번의 답은 was, 5번의 답은 all, 6번의 답은 is, 7번의 답은 flashes. 요거는 질문 받을게요. 없어요? 오케이. 차후에 수일치 프린트는 계속해서 내가 낼 거니까 감각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낼 거니까. 결국 지금 이 반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반에 비해서 이 첫 단추 하나 갖고 진도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계속 보충 프린트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최소한 3월 달 딱 됐을 때는요, 어법 갖고 승부는요 그때 다 끝나야 됩니다. 아 진짜로 어법 갖고 승부하는 건 다 끝내야 되고, 막상 3월 딱 됐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 되면은 미친듯이 뭐 자기 공부할 시간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없어요. 진짜로 학교 진도 따라가야 되죠. 학원 진도 따라가야 되죠. 지 공부할 시간요 진짜 밥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놀 거 이거 다 아껴야 돼요. 냉정해서 혹시라도 고등학교 가서도 지가 게임할 시간 조금이라도 마련해야지 공부 다 해놔놓고 마련하세요. 진짜로 다른 거 노는 것도 마찬가지야. 시간 계획 조절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법이 뭐 어떻게 선택형 해가지고 뭐가 이거는 뭐 묻는 거고 뭐 묻는 거고 이걸 했을 때 최소한 지금 2월 말까지 이게 감각이 딱 잡혀 있어야 3월 가서 바보가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니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다른 과목도 지금 뭐 독해 같은 경우에도 유형 해가지고 모의고사 감각 계속 익혀나가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훈련이 딱 되고 난 다음에 3월 딱 됐을 때 걔들하고 이제 덤벼야죠. 스포츠 안 좋아하는 사람들 미안한 얘기지만요, 야구 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빡시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4월 때부터 이제 훈련을 뛰니까, 아니 경기를 뛰니까. 자 24페이지 봅시다. 교재.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을 정말 재미없게 한 이유가 이거야. 되게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24페이지에 혹시 내가 조금 노파심에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갖고 약간 책으로 조금 보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어디냐면 그 1번 자리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문제도 풀어서 알겠지만은 그 와중에 그냥 뭐 원급은 as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강조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much is still a lot, 그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고,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 대상이나 아니면 of all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영호야 아무리 잠이 와도 강훈이한테 너무 기대는 난데. 강훈이 긴장하잖아. 자 계속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포인트 2네. 혹시 별표치라 했습니까? 혹시 포인트 2 평행구조. 자 비교 구문에서의 평행구조는 거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의 비교 대상은 줄겠습니다. 문법적 성격이 서로 같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법적 성격이 서로 같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은 관로에 나와 있지만 동명사는 동명사, 부정사면 부정사, 동사면 동사, 전명구면 전명구 등 같은 놈끼리 같이 묶여야 되는데, 예문에 거기 보시면 I like watching basketball more than playing. 한데 나는 노는 것보다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like라는 단어 뒤에는 to 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뜻이 같다라고 해서 또는 뜻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I like watching basketball more than 다음에 to play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은 놈끼리 쓰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 밑에 보면은 The painter became more famous. 그 화가는 더 유명해졌다. 그가 죽고 난 후에 뭐보다 during his life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after와 during이 둘 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명사, 전치사명사 이렇게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내용도 요 내용이지만은 그 2-2번을 한 번 더 별표 하나 치세요. 이게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시제나 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특히 소유대명사 동그라미 치세요. 특히 소유대명사. 요것도 마찬가지 그 밑에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세요. My house is farther from the school. 우리 집은 학교로부터 더 멀리 있다. 뭐보다? yours보다. 그러면 너의 것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택형 문제로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거 다른 예문 한번 해볼게요. My computer is heavier than his, him 이렇게 묻습니다. 인칭대명사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his를 보고 그의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걸 그의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의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럼 이놈은 잘못된 거. 그래서 얘를 동글뱅이 이렇게 치는 진짜 희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his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 자체가 그의 것으로 소유대명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유대명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답을 his라고 해야 돼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나의 컴퓨터와 그의 컴퓨터를 비교한 거죠. 됐죠? 나의 컴퓨터와 그의 컴퓨터를 비교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게 어떤 게 또 많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 문제는 지금 안 나와야지 싶은데 옛날에 많이 보여줬던 거 제가 썼던 건가요? 이 얘기는 지금 없어요. 책에. 자, 답은 뭡니까? 대신가요? 도우신가요? 아무나 빨리 얘기해요. 네. 대시죠. 뭐랑 비교한 건데요? 얘랑 비교한 거죠. average height란 말이 평균 신장 했을 때 내가 지금 S 안 붙었지? 네.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단수이기 때문에 이 단수랑 비교하려면 이 비교당하는 대상도 어차피 단수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거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금 약간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비교급은 도표에서 많이 나옵니다. 도표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법상 판단 문제 중에서 약간 사실적 추론을 갖고 묻는 문제 정보 전달 갖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에서 물론 실제 평균 신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높은지 뭐 쪽발이가 높은지 그건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as 뒤에는 그 나오는 거 얘기했고 3번은 2번 별표 치세요. 더비더비는 항상 문법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요 밑도 끝도 없이 콤마 다음에 비교급에 밑줄 꺼져 있으면요 무조건 더비더비예요. 알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문장 제일 앞에 비교급에 밑줄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콤마 찍고 난 다음에 비교급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요 걔는 무조건 더비더비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앞에 더가 없으면 걔는 무조건 어법상 어색한 거야. 무조건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게임 끝납니다. 자, 그래서 비교급은 그런 정도로 일단 확인해 보면 되기 때문에 25페이지부터 26, 27, 그 다음에 28까지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숙제인데요. 자, 28페이지 잠깐만 좀 넘어가 볼게요.
28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그 원급 관용 표현은 아까 쌤이 설명했었던 배수사 as 원급 as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수사 다음에 as man이나 as much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데 세 번째 거기 보면 as 원급 as 다음에 possible 이거 나오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얘 갖고 문법 문제는 찾지 마세요. 옛날에는 possible 다음에 주어 다음에 can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as 원급 as 원급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제대로 쓰였냐 안 쓰였냐 그것만 확인해 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비교급 표현에는 than 대신에 to를 쓰는 경우 그래서 prefer A to B라든지 아니면 superior to A라든지 아니면 senior to A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뜻으로 외워야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 얘들도 문법 문제 잘 안 됩니다. 혹시 진짜 그 수준 낮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to를 쓸래? than을 쓸래? 이런 거. 알겠죠? 대구 제일고가 옛날에 이런 문제 하나 나왔어요. 아, 제일고 수준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 그만큼 난이도 쉽게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럼 이건 뭐 보는데 거기에 뭐 superior 같은 게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알겠죠? 그때 냈던 문제가 prefer A to B 이걸 써야 돼. to가 맞는지 then이 맞는지 그렇게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더가 생략 가능한 최상급 구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쓴다라고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뭐 내신에서 그렇게 꼼빵하게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구조에 주의해야 할 기타 어곡하는데 이거는 비교급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비슷하다 뭐 또는 뭐 다르다 뭐 뭐라기보다는 뭐뭐 하다 이렇게 얘기한데 중요한 건 아까 일단 평행구조라 그랬으니까 A, B는 무조건 같은 품사 같은 형태 이렇게 돼줘야 돼요. 알겠죠?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까지 이 교재 숙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프린트 숙제 그 정도 확인하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야. 됐죠? 일단 잠깐만 끌게요.